자, 오늘 2월 13일 화요일인데요.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두산롭틱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견고하게 유지해줘야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며 지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가격 저항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예요? 첫 번째로 이 60일 장기 평선의 저항 구간을 돌파해줘야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질 거고, 다음 저항 구간은 10만원 부근의 이 라운드 피겨 자리입니다. 이 60일 장기 평선의 저항 구간인 8만원 구간과 박스권 상단 구간인 10만원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두산롭틱스의 방향성이 결정될 건데, 현 위치에서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오기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고 손절을 대기하고 있는 이 악성 매물대들이 현 위치에선 많이 쌓여있어서 앞으로 이 두 가격대의 저항 라인을 뚫어주려면 정말 강력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앞으로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엔 우선 쌍바닥을 그리면서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손절할 거였으면 애초에 지난 고가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했어야지, 지금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고 낙폭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가 있는데,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와 두 번째로 MSCI 편입 기대감이 남아있어요. 우선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전에 두산롭틱스의 경우엔 코스피 200에 우선적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21% 이상의 강력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대형주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가량인데 어떻게 이렇게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겠어요? 바로 MSCI 지수 편입이 오늘 확정되면서 14조짜리가 오늘 20% 이상 오른 겁니다. 그래서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은 5조 가량이지만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해준다면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MSCI 지수까지 확정적으로 편입되는 만큼 앞으로 두산롭틱스에게는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와 두 번째로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 확실한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쌍바닥을 그리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격대의 저항 라인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앞으로 나올 변동성을 확실하게 공략해야 두산롭틱스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지만 우선 단기적인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고, 앞으로 지루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차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기다리신다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두산롭틱스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두산롭틱스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매도 하라고 정확하게 전량매도 신호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들였었는데, 자,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는 로봇산업의 대장 종목이고 이 로봇산업 자체가 앞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지난 고가 자리에서 왜 매도 신호를 드렸냐면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피하자 이거였어요.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1월과 이번 2월에도 44만 주의 보호에서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며 앞으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까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선 보호에서 물량이 풀린다 한들 낙폭 흐름이 제한적이겠지만 두산롭틱스의 보호에서 물량 앞으로도 무시할 순 없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21일 날 보호에서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시점에선 앞으로 강한 조정 흐름이 시장의 폭락 영향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단기적인 조정 위치는 피하고 낙폭 과대 자리가 형성된 자리에서 다시 재진입하자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자리의 조정 위치에서 보호에서 물량과 함께 강한 조정 흐름이 예상되니까 전량 매도한 이후에 재진입하겠다고 지난 12월 21일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들었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두산 옵틱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두산 옵틱스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나 안 남겨서 피할 수 있는 손실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겨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쌍바닥질이 형성된 이후에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자리에서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오기 전에 현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즉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이번에 두산 옵틱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과 두 번째로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자리에서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지금도 문자나 안 보내서 나중에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온 자리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반등 흐름 꺾여버리면 추가적인 손실 흐름 발생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실 겁니다. 제발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쌍바닥 자리 이후에 반등 위치가 나오는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 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967을 1번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두산 옵틱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제가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옵틱스의 보호에서 물량,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이 어디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두산 옵틱스의 경우엔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이 라운드 피겨 자리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부근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도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을 실시간을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 위치에서 매집을 잘 끝내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쓰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 옵틱스의 반등 위치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확실하게 공략하신 다음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